안녕하세요. 셀트리온 주주 여러분, 오늘도 주가가 여지없이 밀리고 있습니다. 4월 13일 31만 6천원을 찍고 4월 19일 하루 반등하고 계속 흘러내리고 있어요. 이 정도면 뭐 회사 망했다고 생각해야 되지 않나요?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똑같이 셀트리온과 흐름이 똑같습니다. 4월 19일 날 잠깐 반등 나오고 계속 내리막길이에요. 거의 뭐 이 정도면은 진짜 다 방치를 하는 거죠, 회사에서. 짜증납니다. 혹시 서정진 회장 맨날 그 자기 가족들은 셀트리온 주식 안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더니 서진석, 서준석 아들 두 명 오늘 이서 형제 경영 강화를 위해서 주가를 인위적으로 합리적으로 추론했었을 때 이것도 뭐 없는 시나리오인 것 같진 않아요. 그래도 전 아직까지 셀트리온의 서정진 경영 철학 그리고 셀트리온의 능력을 믿습니다. 그래서 오늘도 뚠뚠 셀트리온 헬스케어 세주 매수합니다. 진짜 지하 몇 층까지 있을지 걱정이 되네요. 힘듭니다, 여러분. 그래도 어떡하겠습니까? 제가 선택한 길 힘들어도 가야죠. 감사합니다.